단순히 어떤 자율 북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통일부 장관의 말장난이라고 하는 수준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실제 총선 이후에 더 거세질 것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죠. 총선에서 어떤 성적표가 나오냐에 따라서 저들이 더 이 포악한 이런 위협 정치, 공포 정치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막을 수 있을지 그 가늠자는 총선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2024년 진보당은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총선이다. 예. 라고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네, 목숨은 거는데 그래도 웃으면서 합시다. 이 자유의 북진 정책을 실제 펼치게 되면 그래서 한반도의 전쟁 위기,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면 누구에게 가장 좋을 것인가. 이 역사가 그대로 증명하고 있거든요. 일본은 한국 전쟁을 통해서 다시 부활했죠. 그런 것처럼 한반도 긴장은 언제나 일본에게 이익을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권 취임 이후부터 일본과 셔틀 외교를 하고 그리고 일본군을 무찌렀던 홍범도 장군 동상을 철거하려고 했고 그리고 핵 오염수 적극 나서서 홍보하고 인정해 줬고 그리고 장병들 교육 자료에는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일본의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넣었는데 이번 통일부의 신년 발표 역시 일본에게만 이익을 주는 지극히 반국가적이고 그리고 매국적인 발상이라고 하는 것을 엄중 경고합니다. 그럼 자유의 북진 정책은 또 친일파들이 벌이는 대국민 사기극이네요.